저희는 민주당이니까 예. 지금 윤석열 정부나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많다고 생각하고 뭐 대통령이나 부인의 어떤 외모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지적을 하면서 예. 상대방의 본질이 아니라 그런 외적인 걸로 기분 나쁘게 이제 얘기를 하는 이거를 꼭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콕 집어서 아프게 예. 아 들으면 아 씨, 잘못한 거 티 났네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지. 근데 처음에 출마하실 때도 저는 좀 아 나는 좀 다르게 하고 싶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기는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종 하셨던 말씀이 아마 품격의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말이었는데 김한규가 생각하는 품격의 정치라는 건 어떤 겁니까? 여의도에 와보시면 예. 그러니까 그냥 하는 이야기들이 없고 각 정당은 정말 날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꼭 비꼬는 식의 얘기를 예. 많이 하고 더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적대적 정치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는 선, 당신네들은 악. 이 정도로 선악 구도로 선명하게 네. 이 대립선을 만들어내고 저희는 저쪽 당에 대해서 아주 이제 군사정권 이후로 예? 보수 세력들 마치 지금 계신 분들도 군사정권하고 뭔가 연이 있는 예. 내지는 그걸 무기남부처럼 이렇게 보고 또 저쪽 분들은 저희 당 당대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시고 자꾸 저희 당 내에서도 너희 당대표 이상한데 그 당에서 있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뭐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시면서 예, 예. 이 선악구도가 정치권에서 너무 강하게 자리 잡다 보니 대표 정치인들이 모여서 중요한 합의를 했다라든지 이런 거를 몇 년 사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국회 내에서도 누가 한번 발언을 하면 뭐 소리 지르고 뭐 이런 게 너무 당연한 문화가 됐고 안 지르면 오히려 당성이 약한 사람처럼 이제 동료 의원들한테 보여지고 예. 어떤 태도의 품격 이런 게 아니라 언어 측면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들으면 그냥 기분 나쁠 예. 뭐 이런 얘기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고요. 좀 뭐 지루한 정치인이 됐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 국회에서 주는 상 중에 그 품격 있는 정치 언어를 쓰는 분들한테 주는 상이 있어서 바른 정치 예. 언어상 그 상 받았을 때 예. 가보니까 대부분 이제 안 유명하신 분들 좀 이렇게 지루하신 분들이 많이 예. 있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도 저는 제가 최근에 받은 상 중에 가장 저는 의미 있었고 상대방이 들었을 때 아픈 얘기였으면 좋겠어요. 짜증이 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들을 때 우리 당의 문제를 그냥 지적하면 아플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표현을 달리하면 짜증이 나요. 아 근데 좀 예. 궁금한 게 예. 초선이면은 사실 예. 그 앞장서서 뭐 해야 되는 당원들 아니에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아 쟤는 혼자 점잖으려 그래. 뭐 이런 그 눈치는 안 받나요? 봤죠. 근데 제가 그러면 손해 보는 게 있죠. 아, 정말 화날 때는 저도 예.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데 정도의 문제고 문제 제기의 표현 그리고 단어 뭐 이런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근데 왜 이게 걱정이 되냐면 국민들이 정치 혐오를 하게 되는 원인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냥 싸움만 하는 집단, 예. 사회에서 무익한 집단, 줄여야 되는 집단, 세비도 덜 줘야 되는 집단 이렇게 된 게 예. 저희가 자초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야 이러다가 둘 다 망한다 우리 양당이. 이런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많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평소에 점잖으신 분들이다. 그다음에 뭐 저분이 근데 왜 국회 들어선 저렇게 날선 행동들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도 좀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등이 다 모든 걸 독식하고 그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다 남을 밀어내야 되는데 거기서 품격 있는 언어가 네. 나올 수가 있을까? 이거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혼자 막 열심히 바꿔보겠다고 하기보다는. 그런데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분들도 아니면 당원들도 다 그렇게 날선 언어만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민주당이니까 예.
지금 윤석열 정부나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많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거는 뭐 당신 무능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대통령의 나 부인의 어떤 외모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지적을 하면서 예. 상대방의 본질이 아니라 그런 외적인 걸로 기분 나쁘게 이제 얘기를 하는 이거를 꼭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이라고 해도 시원하고 소위 말하는 사이다 발언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잘 못하는 건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콕 집어서 아프게 예. 아 들으면 아 잘못한 것 티났네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지 그거를 뭐 소리 지르고 대통령이 뭐 국회 왔을 때 뭐 이번에는 안 그랬는데 같이 소리 지르고 뭐 퇴장하고 뭐 이런 거를 좋아하나 예. 저도 초반에 그런 거 아닌가 해서 나도 저래야 되나 하다가 보니까 꼭 국민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구조의 문제는 아니다. 아니 구조의 문제도 있는데 네. 있죠. 그게 이제 공천이라든지 그럴 때 그런 것들만 너무 높은 배점을 준다든지 그런 네. 사람만 이렇게 우선적으로 뽑는다든지 그런 건데 그거를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든 바꾸려고 공간위원장들을 외부에서 네. 좀 저명한 사람들을 모셔서 우리랑 다른 시각으로 좀 보게 하고 이런 노력을 조금이라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잘은 안 돼요. 잘 안 되고. 그런 시도 많았어요. 근데 이게 2019년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당시에 선거법 개정하고 이제 그러면서 양당 간에 그때 막 육체적인 다툼 그때 무슨 빠루로 국회에서 예. 문 뜯고 뭐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의원들이 재선 이상 의원들 보면 정말 감정이 서로 상해서 예전에는 방송 카메라가 끊어지면 이제 회의에도 끝나고 나서 뭐, 아 형님 네, 네. 이 문화가 진짜 없어진 거예요. 아, 끝나면 정말 잘 대화 눈도 안 마주치고 이러는 분위기들이 되게 많아요. 아 굉장히 삭막해졌구나. 예, 네, 그래서 아니, 법안이라는 게 어떻게 다 만인이 좋아한 법안들이 나오겠어요. 이제 서로 조율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싫은 사람하고도 앉아서 예. 붙잡고 앉아서 이거는 주고받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낸 법안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제 관계로 돼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계신 건 마치 대선을 이어오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랑 여전히 약간 경쟁자처럼 생각하시고 예. 뭐 대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 이 문화가 사실은 어떤 구조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아주 지도자급의 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예. 이 밑에 있는 저 같은 일반 정치인들도 좀 따라갈 텐데 그럼 결국 이제 사람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사람의 얘기네요. 문제도 있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화를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이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것도 문제예요. 네. 그것도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 경쟁자라기보다 이제 사범으로 보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렇죠. 그 얘기 나온 김에 요즘에 여의도 사투리가 좀 화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그러니까 여의도 사투리 들었을 때 여의도에서 많이 들었던 말이 뭐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국회 무시하십니까? 사퇴하세요? 사과하세요? 아마 이 단어들을 좀 많이 들었던 네.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여의도 사투리를 얘기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에 그분도 다른 방식이지만 나름대로 바꿔보려는 시도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런데 그분이 여의도 사투리 요즘 제일 잘 쓰시는 것 같은데요. 아주 그냥 구사를 잘 하시는데 예. 여의도 사투리라는 게 아까 제가 말한 그거예요.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들. 아,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우리끼리 네. 관심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너네 못하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최근에도 보면 특정 정치인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그래서 재판이 오래 걸렸고 그리고 나서 유죄를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의정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기간 동안 일했던 것들은 보수다. 아, 세비 반납하라고. 세비 반납하라라고 하는 건 사실 저희 당대표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너네 못하지. 이거에 예. 대해서 입장 밝혀봐라. 자꾸 이런 거는 정말 대화를 할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 주장을 하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지지층들 중에 아 통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여의도의 가장 큰
이제 국민과 괴리된 문화 어법 중에 하나인데 한동훈 장관이 오시더니 되게 빨리 습득을 하셔갖고 저보다 훨씬 잘 구사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정당이잖아요. 사실 뭐 조금 이제 탈당하신 분들도 조금 계시긴 한데 지금 당내 상황은 좀 어떻게 좀 진행돼가고 있어요? 우선 제가 오기 전에 우리 당 몇 명이지부터 찾아봤어요. 예, 좀 이게 숫자가 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164분이더라고요. 예, 이제 처음에 180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 민주당에 안 들어온 분도 있고 뭐 안 좋은 일도 무소속으로 계신 분들도 있어서 164분인데 공천이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정치인들한테는 중요한 일이라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 저쪽 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당대표가 이제 정치 테러로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뀌었어요. 인간이니까 대표한테 부정적으로 얘기한 분들도 측은지심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아, 예. 정치인이라면 다 누구나 나도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데 나도 저렇게 비습되겠다,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봤을 때 선배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감정이 누그러뜨려져 갖고 이 당내 갈등이 많이 조금 약화된 분위기예요. 예. 특정 몇 개 지역에 이제 본인이 관련된 공천이 관련된 몇 분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당대표님이 아마 이번 주 중에 복귀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제가 뭐 여의도 통신으로 듣기에는 메시지 자체가 그런 당내 통합, 예, 예. 뭐 새로운 출발 이런 걸 강조하신다고 해서 뭐 자연스럽게 예. 뭐 좀 당이 단합에 방점이 찍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고 이 다른 이제 정치 세력들 이제 탈당을 해갖고 중간지대에 많이 모이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나갈까 저희도 궁금해요. 그렇긴 한데. 현실적으로 나갈 분이 많지 않을 것 같다. 현역 정치인들은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경선에 참여하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못 나갑니다. 못 나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당 지도부라면 최대한 이분들은 다 마음에 안 든 현역 의원들도 예. 경선에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갈 수가 없고 또 경선이 뭐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 빨라야 2월 중순쯤에 하기 때문에 예. 이게 쉽지 않은, 나가기가 쉽지 않은 구도다. 그래서 더 이상 현역 정치인의 탈당은 많지 않을 거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러면 경선 전까지는 계속 눈치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역 정치인들은 대부분 경선에는 붙이는 경우들이 많고 소위 하위 20%는 감점이 있는데 예. 문제는 이게 본인한테만 알려줘요. 그러면 그 의원은 보좌진한테도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지난 2020년에도 나중에 들으니까 하위 20%에 들은 분들이 상당수 다 경선을 이겨서 아, 그래요? 돌아왔어요. 아니, 송재호 의원께도 그 부분 여쭤봤었는데 하위 20%에 들어가면 그건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난 안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감점이 커서 불리하다고 얘기하던데요? 예, 불리하죠. 그런데도 이제 하위 10%에 들으면 감점 30점. 이제 10%를 들면 감점 20점인데 20%인데 예. 현역 의원의 그 인지도나 프리미엄이 있어서 그걸 알려지지만 않으면 해볼 수 있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아무도 내가 하위 20%라고 얘기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지금 2020년에 누구였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 예. 이제 당 지도부에 계신 분한테 나중에 조금 들어봤더니 되게 많이 살아왔다고. 아 그래요? 그럼 그거 통보 받는다고 희망을 버릴 건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죠. 이게 그게 알려지지만 않으면 되고 그래서 소위 여의도의 찌라시들 예. 명단들이 도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하위 20%라고 생각하는 저희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네. 빠진 명단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누가 생산해내고 있구나라는 소문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돌죠. 네. 어쨌거나 그 당내 내부 갈등을 잘 봉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의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예, 갈등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으니까. 아니, 갈등은 있죠. 그런데 의원들이 예. 그런 거죠. 이 갈등이 더 커졌을 때 공도동망. 뭐 다 죽어 우리 예, 예. 다 죽어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단 4월 10일 총선은 서로 잘 치르고 예, 예. 그때 가서 이견이 있으면 다시 또 논의하지 그 전까지는
우리가 너무 이제 갈등이 격화된 모습을 보이면 이제 경쟁하는 정당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여당도 있고 뭐 개혁신당이든 또뭐 무슨 무슨 미래정당 두 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위기의식이 있어요. 당내 내부 갈등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시려고 했다가 경고받으셨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말이라는 게 굉장히 좀 무섭지 않아요? 이럴 때 보면은. 유튜브 방송이었는데 네. 이게 생방송이 아니고 유튜브다 보니까 약간 제가 느슨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의도라도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과 질타는 제가 뭐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방송은 정말 조심해서 아 오늘도 지금 약간 잘하고 있는지 약간 걱정이 드는데 아 저는 아까 악플 달릴 거 몇 개 찾아놨어요 지금. 아 그런가요? 아 걱정이네. 네.